참빗살나무 두 줄을 떼어냈는데요. 한 줄은 이 쌍갈래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뿌리 발근이 아주 좋고요. 하나는 외목대인데, 예, 뿌리 발근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무가 참빗살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꽃처럼 요 열매가 아주 예쁩니다. 자, 하단을 보시면 여기 쌍갈래가 있는데 취목을 한 겁니다. 취목을 했는데 요게 지난해에 취목을 한 거예요. 지난해 했으니까 지난해 가을에 떼어내기를 해도 되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그대로 월동을 시켰습니다. 짚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서 1년이 지나서 올또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보시면 아주 얼기설기 이렇게 큰 뿌리도 있고요. 세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해 떼어내기를 할 겁니다. 떼어내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취목은 예를 들어서 6, 7, 8월에 해가지고 늦가을에 떼어내서 봄밭에 심어도 되지만 저처럼 시간이 안될 경우 또 발근이 덜될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떼어내도 되는 겁니다. 아주 가장 완전하게 뿌리 내렸을 때 이렇게 1년 뒤에 떼어내도 되는 거죠. 아예 오늘 떼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 요 중간을 잘라도 되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요 아래쪽 바짝 잘라내겠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요쪽 것도 아예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한 모주에는 상처 유합제 만들어 놓은 도포제로 도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고요. 말라 들어가지도 않고 좋습니다. 내년에 여기서 이제 또 싹들이, 맹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도포제로 상처 유합을 시킵니다. 됐고요. 참빗살나무 두 줄을 떼어냈는데요. 한 줄은 이 쌍갈래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뿌리 발근이 아주 좋고요. 하나는 외목대인데, 예, 뿌리 발근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한 주는 여기다 가식을 했다가요, 비스듬히 가식을 했다. 봄에 다시 캐가지고 봄밭으로 나갈 겁니다. 흙 덮어주고 집단으로 보온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처리했던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상에 올린 거 참죽나무 식으로 땅에다가 바로 식재를 할 거예요. 지주를 하나 박아 놨고요. 지주 옆에 결석을 했습니다. 지주 옆에 세우고 결석을 했고요. 그리고 흙을 복토를 하고, 물을 주면서 물다짐으로 공기층을 없앱니다.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없어야지 겨울에 사는 거예요. 공기층이 많으면 말라 들어가서 건조해지면서 결국에는 동사하는 게 아니고 말라서 죽습니다. 동사해서는 안 죽는데 마르면 죽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물다짐을 여러 번 해줍니다.
네, 공극이 공기층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복토를 하고 집단으로 보온을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지프로 지표면을 충분하게 보온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무난하게 월동을 하는 거죠. 목대를 해주는 것보다 지표면을 해주는 게 더 좋고 더 급선무입니다. 순번이 지표면이에요. 그러면 목대를 안 해줘도 지표면이 따뜻하니까 요거는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